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해석을 보고 검찰의 수사,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검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제 해석이 또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흐름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여는 여, 야는 야 서로 주장이 있는 것이죠. 팩트가 정확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방이 있을 사안이 아니다. 장관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동의하진 어렵습니다. 왜자 그런 그러면 거 제가 한번 하니, 말씀드릴게요. 장관님이 다섯 명은 동의하지 이미 못한다고 하는데 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로지 한 인물에 대한 수사 여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최초에 이게 경찰에서 문제 제기되고 내사 보고가 올라오고 그 뒤에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여러 시간과 연휴를 거쳤는데 적어도 현 검사장이 자, 간 그러면요. 이후로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올렸죠. 잠깐 냈다는데 잠깐 지금 시점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1월, 5월부터 이모 씨에게 계좌를 받았고 4천만 원 손해받았다. 그리고 2010년 5월부터는 주가 거래를 하지 않았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13년도에 경찰 내사 보고서가 있었고 관련 내용이 다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KBS라든가 SBS에 보도 내용을 보면 이미 2010년 5월 이후에 김건희 씨는 주가 거래를 하고 있었고 주가 수익을 상당히 거뒀고 윤석열 후보는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섯 개 증권 계좌가 나오고 있어요. 신한증권, DS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다 나오고 있고 주가조 선수 한 사람이 했다라는 거 계좌 하나, 또 다른 주가 선수 두 개 계좌. 두 개는 누가 했냐면 김건희 씨가 직접 했다는 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얘기 들으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언론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또 다른 정치적 공방이 나온 거다. 이건 팩트가 정확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검찰이 오히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대선 전국에 검찰이 오히려 선거 전국에 선거에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장관님. 성역 없이 예.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그런 촉구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가 또 얘기하죠. 정치적 공방의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게 공방의 사안이 아니냐면 부동시 문제예요. 부동시 문제 잘 알고 계십니까, 상관님? 아, 이것 하나 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력에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등재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예, 언론 보도에 기사로 나오고 봤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사했을 경우는 내부자 정보를 알고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혹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건희 씨가 자랑스럽게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등재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경력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팩트에 근거했을 때는 정치적 공방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문제가 병역 면제받은 건 아시죠? 윤석열 후보가. 예. 군대를 안 갔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군대를 안간 건지 뺀 건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 후보로서 군 통수권자가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만약에 군대를 뺐다고 하면은 그런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그 부동시 관련된 내용의 병적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검사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82년도 당시 병적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보면 시력이 좌 0.8, 우0.1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군대를 안간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검사 임용 당시에 신체 검사죠.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94년도 신체 검사서, 2002년도 검사 임용 당시에 신체 검사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에 우리 네. 법사위에서 했던 것처럼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때는 뭐 공개든 열람이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장관도 공적 일을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도 공적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군 통수권자가 우리나라 군을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군대를 갈 자격이 있는데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안 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82년도에 군대를 안 갔을 당시에는 시력 차이에서 안 갔다고 하는데 검사 임용 당시에는 눈이 좋아져요 갑자기. 그런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이 눈이 나빠지면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빠진 것은 좋아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야구공도 잘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안경을 안 썼습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눈이 원래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 좋았는데 혹시 그 부분을 감추려고 했던 의혹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94년도 2002년도 신체 검사 내용 검사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된다. 저는 이 내용을 법사의 의결로서 공개서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의결을 해야 된다고 마땅합니다. 어떻게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 사안이 공적 사안인지 여부, 그래서 검증 대상인지 여부, 그래서 공개 혹은 열람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박광호 위원장이 네. 이끄는 법사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처음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치적 공방의 상황이 아니다, 이건.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통장 계좌, 증권 계좌 공개하면 되는 거고 부동시와 관련된 데서는 군대를 안 갔다고 하면 저게 떳떳하게 대통령 후보로서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을 낳을 일이 없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보도를 해서 국민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마땅한 후보가 있는지 대통령 후보가 마땅한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장관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